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민영입니다. 여몽철의 사람과 세상, 지금까지 29분을 만나봤습니다. 지역의 명사부터 수험생 어머니까지 정말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을 만나서 그들의 삶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삶의 가치에 대해서 들어봤습니다. 사람을 통해서 세상을 보고 나 자신을 스스로 되돌아보면서 인생을 배워보는 시간들을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렸는데요. 오늘은 그 시간의 중심에 있었던 진행자 여몽철 교수를 만나보겠습니다. 함께 하시죠. 교수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아, 반갑습니다. 예. 아니, 평상시에 제가 교수님을 굉장히 존경했는데 예. 이렇게 영광스러운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아닙니다. 네. 제가 영광이네요. 감사합니다. 평상시에 교수님께서 이쪽 자리에 앉으셨어요. 예. 오늘은 이렇게 자리가 바뀌었는데 예. 어색하시지 않으세요? 좀 어떠세요? 자리는 항상 바뀌어요. 네. 그리고 등산을 해보면 올라가는 길도 있고 내려오는 길도 있고 네. 그래서 자리는 항상 바뀐다, 위치는 항상 변한다 뭐 이렇게 생각하면 오늘 이 자리도 뭐 그렇게 어색한 건 아닙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잘 부탁드립니다. 예, 예. 네, 교수님이 늘 진행하실 때 하셨던 예. 것처럼 저도 한번 좀 예. 해보려고 하는데요. 아, 예, 예. 네, 교수님 차 한잔 드시죠. 아, 제가 그렇게 시작을 했죠? 네. 교수님 커피 좋아하신다고 해서 제가 커피를 준비했습니다. 예, 예. 그래요. 네, 괜찮으세요? 예. 네. 뭐 교수님께서는 워낙에 저명 인사시고 대전 시민 모두가 아는 그런 분이시잖아요. 하지만 오늘 이 자리에서 교수님께서 인사 잠깐 한마디 예. 해주시죠. 예. 네. 안녕하세요. 여몽철입니다. 네. 잘 아시는 것처럼 제가 29회까지 이 방송, 이 프로그램을 진행을 했습니다. 네. 근데 오늘은 이제 마지막 방송을 하면서 진행자라기보다도 제가 초청된 사람으로 네. 지금 사회자의 말씀에 대답을 하는 그런 입장이 바뀌었어요. 네. 아무튼 그동안 시청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감사하다는 인사를 드리고 싶네요. 네, 알겠습니다. 뭐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대전 시민 모두가 정말 너무 잘 아시는 예. 그런 분이세요. 그죠? 하지만 오늘 이 자리에서 조금 더 좀 예. 조목조목, 아, 예. 면밀히, 아, 예. 좀 세세히 좀 우리 교수님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철철하세요. 아, 네. 여몽철의 사람과 세상. 이 예. 방송 시간이 1시간 예. 정도 되잖아요. 예, 예. 길다면 길고 또 짧다면 짧은데, 방송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고 혹시 이렇게 시간 가는 줄 모르게 진행하셨던 분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떠세요? 예, 사실은 뭐 되게 아는 분들이 많고 그래서 그렇죠. 방송을 한다기보다도 그저 이렇게 대화한다 뭐 이런 생각으로 임했고 아주 지루하지 않게 그저 시간 가는 줄 모르게 대화한 사람은 그 산악인 이상은 씨. 저도 시청을 하면서 예. 저도 시청을 하면서 정말 한 시간을 예. 방송을 봤는데 예. 거의 한 이게 벌써 한 시간이 지났네 할 정도로 예. 정말 너무 재밌게 봤어요. 그분이 말씀을 잘하고 예. 또 재밌게 해요. 그리고 되게 아주, 밝으시고 예. 또 개인적으로 저하고 친해요. 그러니까. 그래서 밖에서 이제 이렇게 만나서 저 농담도 많이 하는데. 그냥 밖에서 농담하듯이 여러 주제를 가지고 재밌게 했어요. 그래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보니까 끝났더라고요. 아, 그러니까요. 저는 그 방송을 보면서 제가 또 한 가지 교수님에 대해서 예. 알 수 있었던 게 있었는데 예. 히말라야 등반하셨죠? 예, 예, 예. 아니, 그 교수님의 도전은 어디까지인가요? 어떻게 히말라야 등반을 하실 생각을 하셨는지 저는 그게 좀 궁금하거든요. 아, 예. 제가 어느 정도 오르신 거죠? 그렇게 높이는 못 올라가고 4,300m 올라갔어요. 와, 정말 그러니까, 대단하시네요. 예. 네. 안나푸르나
거기 그 베이스 캠프까지 올라갔습니다. ABC라고 하죠. 안나푸르나 베이스 캠프. 어떻게 올라가시게 된 거예요? 저 너무 놀라가지고요. 그 방송을 보면서. 쉬워요. 예, 그게 천천히. 네. 천천히만 걸으면 누구도 다 올라갈 수 있어요. 네. 천천히. 그러니까 저는 못 올라갈 것 같은데요. 그리고 숨 차면 좀 쉬고 천천히 올라가 천천히 걸으면 누구도 다 올라갈 수 있다. 그리고 저를 이렇게 안내하는 분이 무슨 얘기를 했느냐면 걸을 때 앞 사람을 보지 말고 뒷 사람을 보고 걸어라. 네. 그거는 왜 그럴까요? 그 얘기는 앞사람이면 막 이렇게 전진하는 의미고 빨리 가야 될 것 같고 뒷사람을 본다면 좀 배려 또 뒷사람이 잘 오나 하는 배려의 자세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보다 좀 안정적이다 뭐 그런 뜻에서 그리고 뭐 반보만 앞서라 이 정치인들한테 옛날 김대중 대통령도 저서를 냈는데 네. 반발짝만 앞서라 너무 이제 한 발짝 두 발짝 지도자가 앞서 나가면 그 대중과 생각이 이렇게 유리될 수 있다. 이제 그런 얘기와도 상통합니다. 뒤에 오는 사람의 호흡 소리를 들으면서 걸으면 보다 안정적으로 걸을 수 있고 교감이 되잖아요. 교감이 그런 점에서 뒷사람을 보면서 걸어라는 얘기 그것도 하나의 등산의 뭐. 요령이랄까 교훈일 수 있습니다. 지금 이제 뒷사람을 보면서 걸어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걸 들으면서 저는 방금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네. 나만 생각하고 나만 내가 앞으로 가는 것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습니다. 조금 내 주위도 좀 돌아보고 네. 뒤처진 사람은 없는지 나보다 그렇습니다. 좀 바로 힘든 사람은 그래서 없는지 제가 배려라고 네. 얘기했어요. 그런 것들이 지금 또 생각이 나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 산악인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예. 제가 또 그 방송을 보면서 생각났던 예. 게 있는데 그분이 산에 오르는 것만 하신 게 아니라 예. 굉장히 좋은 일을 하셨더라고요. 이상은 씨 말씀이죠. 네. 예, 그런 분이요. 거기 그 네팔에서 학교를 지으셨더라고요. 지어주기도 하고 네. 뭐 학용품 등 이런 거 지원도 하고 그 사업을 그냥 꾸준히 하고 아마 지금도 하고 있을 겁니다. 아, 그래요? 예. 저는 이제 여몽철의 사람과 세상이 참 좋았던 게 예. 이렇게 매 회마다 예. 정말 배울 것이 많은 그런 사람들을 초대하시고 예. 또 그런 이야기를 나누고 예. 또 그 방송을 보면서 배울 게 굉장히 많았어요. 지금 뭐 29분 모두 다가 예. 제가 뭐 일일이 다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그런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뭐 시간 가는 줄 모르게끔 이렇게 방송이 진행되는 게 있었는가 하면은 또 가슴을 울릴 만한 그런 어떤 내용들 혹시 있었을까요? 29분이 다 훌륭하고 그렇죠. 그 분야의 전부 전문가들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뭐 다 잘하셨는데 제가 이제 그 바이올리니스트 그 조인상 교수한테 네. 네. 물론 사전에 뭘 질문한다 이 얘기 서로 맞추지도 않고 네. 제가 즉흥적으로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해서 예술이 뭐죠? 예술이란 한마디로 얘기하면 뭡니까? 하니까 바로 대답이 나왔어요. 아, 네. 균형이다. 균형이다. 예술은 균형이다. 그건 뭐 의미도 있고 네. 또 맞는 얘기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냥 바로 즉흥적인 질문에 답이 나오는 것은 물론 뭐 평소에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지만 그분의 내공이 있다 이런 생각을 했고 왜냐하면 그냥 갑자기 질문한 것에 대해서 정확한 답을 한마디로 했거든요. 예술은 균형이다. 이게 그 균형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에서 하신 말씀이실까요? 그러니까 뭐 그분은 이제 저 악기 음악을 하시는 분이니까 음악도 그 균형이 맞지 않으면 연주가 안 되는 거죠. 혼자 하는 것이든 여럿이 하시는 것이든 네. 그런 점에서 뭐 여러 가지 철학적 의미가 있을 거예요. 균형이라는 것은 그 이 음악에도 뭐 강하고 약하고 뭐 하는 그런 것들이 장단이 맞아야 이루어지잖아요. 그렇죠. 그런 점에서 균형이라고 얘기를 했던 것 같고 뭐 그것의 의미를 설명하려면 정말 굉장히 길겠네요. 예술은 균형이다라는 말을.
그리고 또 한 분은 제가 정태희라고 삼진정밀 아, 대표. 예, 예. 그분이 이제 고객을 굉장히 강조하시더라고요. 아, 고객. 예, 예. 그래서 뭐 고객 강조하는 것까지는 뭐 다른 분들도 다 하실 수 있는데 이분이 고객을 강조하면서 내부 고객과 외부 고객이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내부 보통, 고객과 예, 외부 고객. 보통 고객하면 외부 손님을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그러지 내부 직원들마저 고객이라고 보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내부 고객은 그럼 직원을 직원뿐만 직원이고 그 회사를 둘러싼 여러 가지 뭐 이사들도 있을 수 있고 납품을 해주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고 자문위원 도 있을 수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여러 분들이 계시겠죠. 네, 그런데 네. 왜 제가 그 말을 아 이분이 정말 이분도 현장에서 쌓은 내공이 대단하다 한 것이 네. 경영학의 세계 최고라고 하는 피터 드래커라는 분이 계시죠. 네. 피터 드래커 하면 뭐 경영학의 아주 최고입니다. 그분이 무슨 말을 했느냐 하면 그분도 고객을 강조하면서 네. 이분은 1차 고객과 지원 고객이란 말을 썼어요. 네. 근데 개념은 둘이 똑같아요. 정태희 네. 대표가 하신 외부 고객, 내부 고객과 네. 또 피터 드래커도 우리가 내부 고객만 자꾸 염두에 두지 마라. 그분은 1차 고객과 지원 고객이라고 했어요. 지원.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게 직원들입니다. 우리가 직원을 저기 고객이라고 잘 안 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고객은 뭐 왕이다. 고객을 우리가 소중하게 해야 된다. 그리고 고객을 팬으로 만들어야 된다. 뭐 이런 경영학에 이런 얘기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직원까지 포함시킨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그렇죠. 근데 정태희 대표께서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분이 피터 드래커 책을 읽고 하시는 얘기일 수도 있지만 용어는 좀 달라요. 네. 그러나 개념이 같고 지향하는 가치가 같아요. 그래서 현장 경험이 세계 최고의 학자의 개념과 같다. 그런 점에서 제가 상당히 높이 평가를 했습니다. 나 가까운 사람부터 먼저 챙겨야 예. 된다는 그런 생각을 예. 가지신 것 그렇죠. 같아요. 예. 그렇죠? 그렇게 하다 보면은 아무래도 그 직원들의 일의 능률도 예. 오르고 예. 네, 좋은 그런 장점들이 많은 것 그리고 같습니다. 시청자나 이런 분들이 고객이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네. 그러나 그분들 못지않게 내부 아나운서나 기자나 네. 내부 사람들이 고객이다라는 개념으로 운영하는 사람이 되하면 회사가 달라질 겁니다. 그럼요. 그렇게 하시고 뭐 그렇게 하시고 네,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예. 네, 여몽철의 그 사람과 세상을 지금까지 정기적으로 이렇게 방송을 하시면서 예. 교수님의 이름이 들어간 것은 예, 이번이 처음이죠 프로그램. 예, 그렇습니다. 예. 네, 어떠세요? 이제 과거에는 제가 이제 공직 뭐 시장이든지. 총장이든지 공직을 했기 때문에 네. 그 인터뷰의 대상이 되었죠. 그러지 그렇죠. 제가 방송을 진행한 것은 처음입니다. 네. 그러니까 뭐 새로운 경험을 한 것입니다. 네. 즐거우셨죠? 아유, 그렇습니다. 네. 주변 분들이 이렇게 많이 방송 나가시면은 모니터 네. 좀 많이 해주시죠? 예, 예, 그렇습니다. 네. 저도 그렇게 들었는데 어떤 그 말씀들을 해주시던가요? 모니터 뭐 하시고? 충청도 사람들은 면전에서 나쁜 얘기 안 해요. 그러니까 그냥 네. 덕담을 많이 들었지만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저게 100% 진심은 아닐 것이다. 나한테 인사말로 저렇게 하지. 아주 시청률이 높았던 것 같아요. 아유, 그 방송 봤다는 분들이 많고 네. 그래서 지금 저는 이제 여름에는 하얀 양말 지금도 하얀 양말을 주로 신어요. 네. 뭐 하얀 것이 좀 깨끗하고 또 여름에 더우니까 시원해 보이라고. 근데 누가 어떻게 양말을 그 바지 색깔하고 안 맞는 하얀 양말을 신었느냐 네. 이런 또 지적도 해주더라고요. 아니에요, 교수님 요즘에는요. 그게 또 유행이에요. 네, 아유 요즘 양말 안, 젊은 사람들은 안 신기도 해요.
그러니까 옛날처럼 바지 색깔과 똑같은 양말 뭐 이렇게 고정된 것이 아니고. 그럼요. 네, 그런데 앞서가시는 것 같은데요. 누가 지적을 해서 뭐 그 지적을 받고도 계속 하얀 양말 신고 다닙니다. 아, 잘하셨어요. 뭐 제가 이렇게 봤을 때는 정말 그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분야에서 너무 박학다식하시고 그래서 정말 편안하게 잘 진행을 해주셔서 시청자분들에게 굉장히 인기가 좋았던 것 같습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네, 제가 그 모니터를 한 것을 조금 잠깐 예. 말씀을 드리면요. 예, 예. 이런 것이 있었어요. 그 초대 손님한테 시청자 입장에서 시청자를 대변해서 이렇게 질문을 하시는 예. 내용이 있었는데 예. 그 질문 내용이 사실 좀 그렇게 좋은 내용은 아니었고 예. 약간 좀 날카로웠던 그런 그 내용이었어요. 예. 그래서 예. 듣는 사람이 조금 약간 불편할 수도 있는 예. 그런 상황이었었거든요. 예. 그런데 제가 인상 깊었던 거는 교수님께서 그것을 불편하시지 않게 상대방을 불편하시지 않게 부드럽게 이렇게 연결을 하시면서 진행을 하시는 모습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 교수님 참 저런 부분에서 너무나 멋지시다. 예. 거기서 인상이 깊었던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방송을 진행하시면서 좀 어려웠던 부분도 있으실 것 같아요. 예. 뭐 득과 실이 있다면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먼저 득부터 말씀해 주시죠. 글쎄, 득과 실, 득이라면 이제 새로운 도전이잖아요. 그렇죠. 이 방송으로 한다는 것이. 그러니까 새로운 도전은 그래 인생의 어떤 깊이와 연결이 되니까 좋은 경험이고요. 뭐 실이라기보다도 저는 이 방송 진행자들은 남성 뭐 여성 있지만 되게 남성의 경우는 꽃미남들이 많이 해요. 아주 잘생긴 사람들이 진행을 하잖아요. 네. 그리고 젊고 꽃미남. 그런데 저는 완전히 그거하고는 반대로 간 사람이거든요. 교수님, 반대거든요. 근데요 예. 초반부터 제가 예. 느끼는 건데 예. 너무 겸손으로 가시는 아닙니다. 거 아니에요? 그렇게 아니, 안 하셔도 돼요. 아니, 그냥 않아요. 편하게 하세요. 예. 예. 아마 저 같은 사람이 고정 저 진행을 한 것은 이제 유명한 뭐 최불암이라든지 아주 유명한 연예인 말고는 별로 없을 거예요. 그래서 야 이게 제가 처음에 이 교습을 받았을 때도 이제 그런 얘기를 했어요. 네. 아유 나는 지금 시대 추세 역행하는데 어떻게 내가 진행을 하겠는가. 제가 뵙기에는요 그래요. 최불암 씨보다 더 잘생기셨어요. 예, 그래서 그런 점이 네. 뭐 대놓고 저한테 얘기를 안 해도 아이고 저 사람 무슨 방송 진행까지 해 좀 주제 파악을 하지 이 얘기가 이게 들리는 것 같았어요. 네, 그러셨군요. 아침에 단상이라는 칼럼을 예. 쓰고 계세요. 예. 현재도 쓰고 계시죠? 그렇죠. 예. 거의 매일. 1년, 예, 매일. 예. 매일 쓰시는데 1년이 넘으셨죠? 2년? 그렇죠. 정도 되셨나요? 지금 이제 저는 뭐 10여 년 전부터 아침에 간단한 글을 항상 이렇게 올렸었어요. 네. 그런데 지금 그 어느 대전의 그 일간 신문에 네. 의뢰를 받고 매일 써서 지금 710회쯤 썼어요. 710여회 썼어요. 그러니까 2년 됐습니다. 그러네요. 예, 예. 그래서 매일 쓰고 있습니다. 그것을 이때 뭐 신문에 이제 보도가 되니까 그것을 다운 받아가지고 제 지인들한테 또 카톡으로 이렇게 보내드려요. 날마다 이렇게 글을 쓰는 게 사실은 예. 쉽지가 않거든요. 예. 어떻게 이렇게 날마다 쓰실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저한테 일종의 구속이죠. 매일 글 쓴다. 더군다나 신문이니까 안 쓰면 그저 제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기고 마감 시간이 되면 뭐 예. 정신 없으신가요, 예. 교수님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매일 쓴다는 것은 저한테 구속인데 그 구속은 제 삶의 규칙을 만들어요. 매일 쓴다는 것이 구속이면서 저 삶의 규칙이에요. 네. 그런 점에서 저는 항상 긴장감을 가질 수 있고 또 어떤 문제를 보더라도 이 기고와 이제 연결시켜서
더 생각하게 되고 네. 성찰하게 되고 네. 그런 점에서 매일 글 쓰는 것이 저한테 많은 도움을 줍니다. 그렇겠어요. 교수님께서 그 책 프롤로그에 예. 스스로를 어정쩡한 지식인이라고 이렇게 써놓으신 걸 제가 봤어요. 아, 예, 예, 그렇습니다. 이건 정말 어정쩡한 지식인이라고 이렇게 본인 스스로 말씀하시면 이 네. 다른 분들은 지금 어쩌라는 겁니까? 아니 이제 객관적으로는 네. 제가 책도 내고 또 강의도 하니까 그저 지식인의 범주에 들어가죠. 그러나 저 스스로 제 양심상 제가 완전한 지식인이다라고 스스로 인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나 뭐 사람들이 뭐 지식인의 범주에는 들어가고 그래서 어정쩡한 지식인이다 완벽한 지식인이다 자랑스러운 지식인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어정쩡한 지식인이다라고 제 스스로 그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네. 책도 지금 이제 꾸준히 예. 쓰고 계시잖아요. 예. 지금 한 거의 한 몇 권 정도 쓰셨을까요? 제가 이제 학술 서적으로 교수 때 뭐 번역하고 한 것까지 한 10권쯤 냈을 게고 시도 내셨잖아요. 예. 그리고 이제 학교에서 물러나서 공직 생활을 하면서 글을 모아서 낸 저 책이 한 그것도 한 너댓 권 되고 이제 시집은 제가 언젠가 선거에 한번 낙선을 해서 좀 약간 의기소침할 때가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결국은 시를 쓰게 되더라고요. 저는 뭐 시 쓰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좋게 생각을 안 했어요. 너무 좀 사정적인 것 같고 아, 예, 뭐 좀 위선 꾸밈 같은 느낌을 들어서 근데 이제 저가 절실한 어떤 그런 감정에 네. 그런 저 이입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네. 시를 쓰기 시작해서 그때는 일주일에 한 편씩을 썼어요. 그래서 그것도 이제 조그만 시집을 하나 냈죠. 앞으로도 책을 계속 이렇게 쓰실 생각이세요? 집필 뭐 계획이 글을, 있으세요? 네, 글을 계속 쓰니까 그게 뭐 제 기록물이라고 생각해서 모아서 책으로 내게 되겠죠. 그래서 뭐 언제까지 글을 쓸지 몰라도 앞으로도 뭐 몇 권 더 낼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네, 계획적으로 뭐 이렇게 하진 않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클래식 공연도 꾸준히 찾고 예. 있다고 제가 들었는데 예. 예. 남다른 그런 애정이 좀 있으신 것 같아요. 그 이유가 있을까요? 클래식은 뭐 제가 취미예요. 사실은 교수 시작할 때 네. 연구실에 제가 다른 사람보다 일찍 나갔어요. 예를 들어서 9시에 출근이면 저는 8시쯤 나가서 그때 그 클래식을 들었어요. 음악을 들으셨고 예, 예. 그 주로 음악 방송 같은 것도 듣고 그 뒤에 그때는 무슨 뭐 CD나 이런 것이 이렇게 널리 보급이 잘 안 됐을 때인데 그래서 점점 이렇게 마니아가 되어 갔어요. 왜냐하면 그 아침에 그런 그 오페라 아리아 같은 것을 이렇게 들으면 네. 굉장한 감동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것이 굉장히 기쁨으로 아마 그러면 그 엔돌핀이 나올 겁니다. 그리고 또 비 올 때도 있고 눈 올 때도 있고 날씨가 맑을 때도 있잖아요. 그래서 날씨가 맑을 때는 피아노 곡 같은 거 들으면 네. 좋고 또 날씨가 좀 흐리면 네. 바이올이나 뭐 첼로나 네. 현악이 좋고 네. 그런 걸 통해서 이제 클래식 듣는 것이 하나의 취미가 됐어요. 그리고 이제 그건 사적인 거고 시장으로서 문화예술을 강조하고 시정에 높은 우선순위에 둔 것은 결국은 그것이 시의 또는 시민의 품격을 나타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문화예술 쪽으로 도시가, 그러니까 네. 예술의 도시가 되어보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좀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전시가 과학의 도시이기도 하지만 예. 문화예술의 도시잖아요. 도시입니다. 그래서 그 두 네. 개를 접목시켜야 돼. 과학과 예술. 그래서 우리 대전시가 만들어낸 용어가 있어요. 아티언스 도시다. 아트와 사이언스를 합성어를 만들어서 대전은 아티언스 도시다. 근데 실제 그래요. 교수님께서 임기 중에 이렇게 여러 가지 노력을 해주셔서 예. 이렇게 대전이 문화예술의 도시로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시민들이 같이 노력하신 거죠. 네. 그 최근 다시 이제 학기가 시작이 됐어요. 예. 네, 석좌 교수님으로 예. 계신데 꾸준하게 이제 학생들과 만나기도 하고 이제 그러시잖아요. 아무래도 그 총장도 하셨고 예. 학생들에게 좀 애착이 많으실 것 같아요. 어떠세요? 아유, 그러면요. 제가 첫 시간에 학생들한테 나는 여러분의 뭐 교수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저 아버지다라고 네. 생각하라. 네. 또 나도 나의 제자 학생이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여러분이 나의 아들이고 딸이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공은 젊은 교수들이 공부를 많이 하고 있으니까 제가 그 사람들을 따라가기가 어렵죠. 그동안에 학교도 많이 제가 비웠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세상 경험이 좀 더 많으니까 인생에 대한 얘기는 뭐 그저 비교 우위가 있을 수 있다. 이래서 학생들한테 인생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아이들이 별로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왜요? 지루해하고. 그런데 그래요? 이제 저는 필수 과목이 아니라 선택 과목이기 때문에 좋아하는 사람만 선택을 해서 들으니까 조금 달라요. 제 강의를 듣는 학생들은. 근데 요즘 저는 저 뭐 사랑에 대해서도 강의를 하거든요. 아, 그래요? 학생들이 이 주제에 대해서는 너무 좋아할 것이다라고 강의를 하는데 반응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가만 보니까 예. 사랑은 예. 뭐 40대, 50대 좀 나이 든 사람들이 사랑 얘기를 하면 그렇지 그렇지 공감도 하고 그런데 인생을 좀 어느 정도 예, 살아본 사람들하고 젊은 학생들한테는 조금 달라요. 사랑을 생각하는 것이 좀 달라요. 아, 그래요? 네. 저도 지금 잠깐 놀라운데요. 네. 예. 그래서 별로 저 그렇게 반응이 좋지 않, 뭐 나쁘다기보다도 별로 반응이 없더라고요. 요즘 학생들은 어떤 것에 좀 관심을 그럼 가지고 있나요? 그건 사실은 조금 좀 슬픈 얘기예요. 뭐냐면 취업에 너무 몰두를 하죠. 네. 그래서 짐 로저스라는 그 세계적인 투자가가 한국을 굉장히 높이 평가해요. 지금 일본하고 우리가 뭐 여러 가지 지금 문제가 네, 있죠. 갈등이 있는데 네. 한국은 일본을 능가하고 일본은 어쩌면 없어질지도 모른다 이런 심한 얘기까지 해요. 네. 그 이유를 쭉 썼어요. 그런데 그분이 한국에 대해서 좋은 얘기 그리고 이제 이분은 통일 한국을 얘기해요. 그러면 아세아에서는 아주 매력적인 국가가 될 것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분이 뭐를 지적했느냐 하면 한국 학생들이 제일 선호하는 직업을 네. 10년 동안 줄곧 공무원 아니면 교사더라. 네. 그건 너무 그야말로 도전을 하지 않는 것이다. 그래서 네. 그 점에 대해서 지적을 하면서 이것은 좀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너무 이렇게 학교가 취업 뭐 훈련소랄까 이런 식으로 변하는 거에 대해서 저는 그렇게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문학을 정말 심주어 강조합니다. 학생들한테. 맞아요. 요즘 학생들은 정말 뭐 대학에 가서도 대학에 취업을 하기 위해서 예, 예, 대학을 그렇습니다. 가고 예.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찾지 못하고 취업을 향해서만 가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 모습들이 조금 안타까워요. 그죠? 예. 교수님께서 그 항상 방송에서 진행하실 때 인문학을 예. 굉장히 많이 강조를 예. 하셨어요. 예. 정말
중요하죠. 예. 인문학에 대해서 강조하시는 모습이 아 정말 교수님의 그 어떤 철학이 예. 아 정말 제가 배울 점이 너무 많구나 예. 예, 그런 것들을 좀 느꼈는데 굉장히 그 쇠퇴되어 가고 있잖아요. 예. 인문학이요. 예. 근데 이것만큼은 우리 학생들에게 정말 꼭 해주고 싶다 말해주고 싶다 하는 뭐 그런 내용들이 있을까요? 인문학은 네. 사실은 인생에 대한 학문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인문학은 사람을 바르게 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문학은 윤리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네. 윤리. 맞아요. 그래서 인문학을 강조하는 사회와 강조하지 않는 사회가 어떻게 다르냐면 미국의 부자들은 예를 들어서 그때 저 대통령이 상속세를 없애게 해주겠다. 그것을 반대해요. 상속세 있어야 된다. 왜? 지금 빈부격차가 너무 심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세금을 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것은 바로 부자들의 인문학적 사고다. 이렇게 봅니다. 사고 방식 자체가 다르네요. 근데 우리나라 부자들 그런... 그렇지 않죠. 어떻게 해서든 네. 안 내려고 그럼요. 하죠. 예. 네. 그래서 인문학이 개인에게도 그래요. 저는 그 인문학은 우리 삶에 가려진 부분을 보고 그거에 대해서 무슨 반성과 성찰이 뒤따르는 것이 인문학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아이들한테 막 과외 많이 시키고 좋은 대학 보내려고 막 하는 것도 인문학적 사고는 아닙니다. 맞아요. 인문학적 사고라는 것은 아이를 건강하게 키우고 맞아요. 인성 좋게 키우고 그리고 자기가 하고 싶은 일 우리 아이가 커서 행복해지려면 무슨 일을 해야 되느냐 여기에 관심을 갖는 것은 인문학적 사고라고 보지만 그냥 무턱대고 적성과 관계없이 좋은 대학 가서 이른바 좋은 직장 잡는 것을 네. 이렇게 강권하는 것은 인문학적 사고가 아니다. 저는 네. 그렇게 봅니다. 자기가 행복한 게 가장 좋은 것 같은데 그렇죠. 예. 행복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돈을 쫓아가는 예. 그런 세상이 되면서 그렇죠. 인문학이 자꾸 쇠퇴되어 가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 아까 말씀하셨듯이 미국의 그런 사고방식 예. 그것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예. 선진국으로 가지 않는 것이 아닌가 우리가 이제 경제적으로는 우리나라가 선진국이에요. 모든 것이 그저 수출이나 이런 것은 뭐 10위권 안에 들고 다른 것도 모든 국력이 한 10위권이거든요. 네. 그러나 우리나라를 선진국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 바로 그 점입니다. 그렇죠. 그 인문학, 어떤 사회적 자본이 풍부하지 않기 때문에 그 선진국이다 말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네. 그 아이들 때부터 정말 그 과외 뭐 이런 것도 많이 예. 시키잖아요. 예. 근데 또 주변에서 다 그렇게 시키는데 안 시킬 수가 없는 그런 환경이 이제 있으니까 학부모들께서 이제 그렇게 하시는데 주변에서 내가 어떤 일을 겪든 뭐 어떤 책을 보든 그거와는 상관없이 내 스스로 생각을 정립을 해서 예. 그것을 철학으로 만들어서 내 삶을 살아가는 그런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네. 그렇습니다. 예. 교수님 같이 훌륭하신 분에게도 스승이 있으시죠? 요즘에는 이제 학생들이 멘토라고 많이 하는데 혹시 교수님이 뭐 생각하시는 마음에 주시는 스승이 있다면요? 뭐 수없이 많죠. 네. 초등학교부터 쭉 보면 기억에 남는 스승이 많이 있는데 제가 지금 한남대학교에서 강의를 하잖아요. 근데 한남대학교 총장을 하신 이원설 총장이라고 계셨어요. 네. 지금 그분이 작고 하셨는데 네. 그분이 저 대학 때 은사였어요. 대학 때. 그래서 그분한테 그분이 이제 그 당시 미국에서 공부하고 오신 젊은 교수였는데 그 미래학이나 이런 원래 정치학 전공이지만 미래학에 관심이 많았어요. 그리고 인품이 굉장히 훌륭하셨어요. 네. 그래서 그분한테 영향을 많이 받았고 뭐
개인적으로는 제 주례도 봐주시고 그랬는데 예, 그분이 지금 작고 하셨는데 마침 대전하고 인연이 원래 대전분은 아닌데 한남대학 총장을 오래 하셨죠. 그래서 이제 주례까지 맡으셨군요. 예, 예, 그렇습니다. 그 제가 이 프로필을 보니까요. 예. 대통령 직속 중소기업 특별위원장으로도 계셨어요. 예, 예. 뭐 그동안 그 중소기업 특별위원장으로 계시면서 이 중소기업의 육성 관련해서 예. 많은 일을 하셨을 텐데 예. 지금 현재 중소기업에 좀 뭐 아쉬운 점이라고 해야 될까요? 혹시 그런 것들 있다면? 저는 우리 경제에 뭐가 문제냐면 예. 대기업이 네. 좀 배려를 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 대기업이 중소기업 그 납품하는 그 1차 밴드, 2차 밴드 뭐 이렇게 얘기하죠. 네. 협력업체에 단가를 제대로 안 줘요. 단가를 많이 줘야 중소기업이 그걸 받아서 아래로, 즉 근로자들한테 노동자들한테 임금도 높여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지금 뭐 최저임금 가지고 문제가 있는데 위에 대기업이 최저임금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중소기업들이나 대리점에 마진을 많이 주면 이 문제 해결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잖아요. 그리고 또 언론이나 이런 데서는 자꾸 대기업을 너무 주어짜지 마라. 대기업이 우리나라 경제를 이끌지 않느냐 뭐 이런 논조로 쭉 갑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이 문제다. 상생이 되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물론 중소기업의 자구적인 노력도 중요합니다만 대기업이 중소기업을 배려하고 상생이라는 목표를 향해 가야 우리 경제가 정상화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중소기업이 중간에서 이 근로자들에게 근로금을 예. 예. 주고 싶어도 지금 예. 그런 자금이 없다. 없죠. 없다 그렇죠. 이런 말씀이시고. 위에서, 물론 대기업도 어려움이 있고 또 대기업이라는 것은 재투자도 해야 되고 해외 진출도 해야 되고 또 국제 경쟁력을 키워야 되고 하니까 대기업에게 소요되는 자금이 굉장히 많죠. 그건 뭐 인정합니다. 그러나 뭐 단 10%라도 이익금의 단 10%라도 더 중소기업에 배려를 해야 된다. 저는 중소기업 특별위원장 때 현장에서 네. 그런 노력을 많이 했는데 잘 안 돼요. 우리나라 그 어떤 거의 저 동맹이 맺어져 있어요. 그분들 그 동맹을 깨기 어려워요. 그래요. 그 정도만 얘기할게요. 그 정부에서는 이제 최저임금제를 예. 해서 이제 뭐 청년들을 위해서 예. 시행을 한 거지만 예. 결과적으로는 지금 청년들만 지금 힘들어지는 그런 상황이 됐어요. 지난번에 2%의 대전 상임연합 회장이 나오셨었어요. 네. 그분도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분도 이제 대리점을 하시는 분입니다. 네. 그런데 대리점의 마진을 조금 더 올려주면 그걸로 최저임금 올라가는 그 부분을 보충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네. 그대로입니다. 안 올려줍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직원들한테 더 저기 임금을 더 줘야 되니까 사람을 줄이고 네. 사람을 줄이면 악순환이 계속 되네요. 저기 일자리가 더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일자리가 더 줄어들죠. 그렇죠. 네. 그런데 뭐 이건 뭐 쉬운 얘기는 아니고 지금 정부도 이미 인식해서 그 최저임금에 대한 정책 뭐 전환까지는 아니지만 보완을 지금 하고 있는데 사실은 우리가 언론에서 보지만 CEO들 1년에 몇십억 받는 사람 참 많아요. 예? 몇억 받는 사람 뭐 훨씬 더 많고요. 네. 그런데 지금 최저임금을 올린다는 것이 몇천 원 그렇지. 올리는 거잖아요. 또 하루 계산한 몇백 원 이것인데 그분들의 삶을 우리가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그것이 그분들한테 임금을 올려주면 소비로 이어져서 내수 경제가 더 좋아질 수도 있어요. 복지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지를 퍼주기다 자꾸 이러는데 어려운 분들한테 물질적인 지원을 해주면 그거 가만히 쌓아놓고 있는 거 아니잖아요. 뭐를 사잖아요. 구매를 하잖아요. 그러면 내수 경제가 좋아져요. 그러니까 그런 선순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가진 사람들의 어떤 아래에 대한 배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건 뭐 경제뿐만 아니라 모든 사회 전반에서 그런 것이 중요하다. 우리 사회 1%밖에 되지 않는 대기업 맞죠? 1% 그렇죠. 정도죠. 거의 중소기업 아닌가요? 그렇죠. 99.9%가 중소기업, 0.1% 겁니다. 대기업은 어쨌든 99%가 중소기업입니다. 그 대기업이 조금만 더 좀 지원을 하고 하면은 예. 좋을 텐데 그게 잘 안 되는군요. 예, 그래요. 그래서 우리도 우리나라 부자 18명의 금융 자산이 한 30% 국민들의 금융 자산하고 같아요. 이건 공식적으로 네. 발표된 통계입니다. 네. 18명이 30%의 자산과 같아요. 그러나 뭐 이게 빈부격차가 어떻게 보면 저 발전 과정에서 어쩔 수 없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뭐 미국도 마찬가지고 그런 현상이라고 하지만 어떻든 그런 것을 그 갭을 줄이는 노력을 해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치와 정치 외교에 대해서 오랜 연구를 하셨고 그 남북 고위급 회담 예비 회담 대표 예.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전시장도 세 번이나 예. 하셨어요. 그 중임 횟수가 가장 많은 역대 대전시장이신데 보람을 느낀 적도 굉장히 많으실 것 같아요. 예. 어떠셨어요? 그러면요, 제가 뭐 다른 것보다도 제 경력 중에 대전시장을 세 번 했다. 물론 고향 뭐 제가 고등학교 때부터 대전에 다니고 제 고향은 바로 이 옆에 있는 논산인데 어쨌든 네. 고향 아닙니까? 네. 고향에서 대전시장을 했다는 것을 저 개인적으로 굉장히 영광으로 생각하고요. 또 제가 펼치는 시책으로 단 한 명이라도 행복해졌다 하면 그건 저의 큰 보람입니다. 그래서 제 대전과 저는 뗄 수가 없습니다. 네, 모두들 자기 자신에 대해서 다시 과거로 돌아간다면 뭐 나는 이렇게 이렇게 하고 싶어 하는 생각들이 좀 있어요. 교수님께서는 제 생각에 없으실 것 같은데 본인 스스로 자기 자신을 좀 타이르고 싶은 것이 있다면 예. 네, 어떤 것이 있을까요? 사실은 다시 과거로 돌아가도 똑같은 저의 길을 걸었지 않았을까 생각하면서 네. 그냥 머릿속으로는 무슨 생각을 하느냐면 너무 빨리 달렸다. 좀 천천히 여유와 어떤 관조를 하면서 삶을 살았어야 되는데 너무 앞만 보고 목표와 성취만을 위해서 산 것이 그렇게 잘 산 인생은 아니다. 그래서 다시 기회가 주어진다면 좀 천천히. 그래서 제가 책 제목도 천천히라고 붙였어요.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면서도 과연 다시 일을 시작하면 정말 천천히 걸을 수 있었을까 하는 의문은 듭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다시 세상을 산다고 해도 예. 이렇게 정치하시면서 예. 또 시책 내놓으시면서 예.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이렇게 하고 싶다는 그런 말씀도 해주셨고 예. 또 앞만 보고 가지 않고 옆도 좀 돌아보고 예. 이렇게 가고 싶다 예.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현재 교수직을 하고 계세요. 예. 앞으로 뭐 이건 비슷한 질문이기도 한데 앞으로 또다시 선택의 기회가 주어진다면 예. 교수도 하실 생각이신가요? 지금 현재의 얘기죠. 네. 근데 이제 저는 뭐 지금 제가 이제 교수 현직에 있으면 뭐 정년퇴임 했을 때고 그러니까 그 석좌 교수로 강의만 하는 거 아닙니까? 네. 뭐 그것도 이제 굉장히 저 오래
그런 게 보장이 안 되겠죠. 이제 곧 이제 그것도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정기적으로 학생들한테 강의하는 것은 이제 뭐 글쎄요, 뭐 앞으로 1, 2년이면 끝을 낼 거고. 네. 그러나 뭐 어디 뭐 특강을 한다든지. 네. 젊은이들을 위한 강의하는 기회는 뭐 있겠죠. 매일 규칙적으로 운동하시죠? 예, 예. 뭐 항상 뭐 너무 바쁘실 것 같아요. 예. 아침에 책 2시간, 예, 예. 오후에 2시간, 예. 또 운동도 하셔야 되고. 예. 이렇게 꾸준히 너무 이렇게 바쁘게. 예. 하시는 것 같은데 좀 이제는 좀 느슨하게 좀 천천히 하시면 안 될까요? 그래요? 아, 그래서 아까 제가 천천히 천천히를 강조하면서도. 네, 네, 그러면서도 잘 안 되시죠? 못 살아요. 그, 네. 제가 걷는 것은 건강을 위해서 뭐 걷는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걷는 것은 또 저의 뭐 하나의 뭐 저 삶입니다. 그래서 하루에 서너 시간씩 걸어요. 서너 시간씩요? 예. 그래서 2만 보 내지 3만 보씩 걸어요 하루에. 아, 정말 대단하시네요. 제가 정말 날마다 저도 운동은 하거든요. 예. 제가 저도 산을 좋아하는데. 예. 요즘에 좀 더워가지고 산에 좀 못 갔어요. 그래서 집에서 이제 자전거 타는 운동을. 예. 하는데. 예. 그렇게 3시간, 4시간 걷는다는 말씀을 들으니까. 예. 제가 너무 이거 더 열심히 해야 되겠는데 하는. 예.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어디 직장에 이렇게 매여서 있는 분들은 그렇게 걷기가 어렵죠. 근데 그런 분들은 한 만 보, 만 오천 보 정도. 그러니까 출퇴근을 걸어서 하면. 네. 네, 충분한데. 어떨지 모르겠어요. 예. 이제 프로그램을 29분을 만나면서. 예. 프로그램을 준비하시면서 굉장히 꼼꼼하게 이렇게. 준비를 하셨다고 제가 들었어요. 예. 예. 이제 마지막인데. 예. 좀 어떠세요? 심정이 어떠신가요? CMB하고 저하고 이 프로그램을 시작할 때 이것은 출연자의 임무를 부각하는 프로그램이 아니다. 각계 아주 전문가, 현장을 잘 아는 분들이 우리 사회에 문제가 되는 것들을 소개하고 진단하고 그 해결책을 제시해서 시민들에게 많은 정보를 드리는 것이 이 프로그램 목적이었으니까. 그래서 이게 소홀히 할 수 없죠. 그래서 출연자분들에게 꼭 제가 말씀드렸던 것이 시민들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대안까지 제시한다는 의미로 이 프로그램에 임해달라. 이런 말씀을 드렸고 저도 이제 그런 마음가짐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네. 교수님과 이렇게 차 한잔 마시면서 대화를 나누면서 많은 것들, 더 많은 질문들 이렇게 하고 싶은데 시간이 자꾸. 예, 이렇게 돼요. 예, 근데 이거는 제가 여쭤보고 싶어요. 예. 그 마지막 회를 이제 준비를. 예. 하시면서. 예. 나 스스로, 나 자신은 이렇게 이렇게 표현하고 싶다. 혹시 뭐 그런 것 있을까요? 저를? 네, 나 자신을 표현할 수 있는. 예, 뭐 글쎄요. 저 특별히 그런 생각은 안 해봤는데 나를 표현한다. 뭐 항상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기 스스로 얘기하는 것이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별로 어떤 뭐 사람인지, 나는 어떤 사람인지 뭐 이 정도? 아, 그냥 평범한 보통 사람이에요. 그리고 상식을, 저는 특별한 것을 추구한다기보다도 상식을 존중해요. 내가 시장으로 시정할 때도 가장 중요한 잣대가 상식입니다. 이게 상식에 부합하느냐는 것을 먼저 봅니다. 물론 상식에는 부합하지 않아도 아주 특출난 아이디어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현장에 적응하기 위해서, 즉 상식화하기 위한 많은 노력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상식적으로 사는 게, 살려고 노력하는 게 접니다. 상식적으로 살려고 노력하는. 네. 연홍철. 네. 알겠습니다. 네. 이제 헤어져야 될. 네. 시간이에요. 네. 그 교수님 앞으로도 또 여러 가지 많은 일들 또 계획하고 계신 것들 있을 것 같아요. 네. 이 자리를 빌어서 혹시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예, 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뭐 사회, 지역 사회와 국가에 뭐를 이렇게 봉사하는 일이라면. 네. 저를 부르면 전 마다 않지만.
그 뭐 정치를 한다든지 네. 공식적인 공직에 들어간다든지 하는 것은 이제 제 몫은 아니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지금 참 행복합니다. 제가 글도 쓰죠, 책도 읽죠, 음악도 듣지요, 친구들도 만나지요, 걷지요, 뭐 이래서 저는 지금 굉장히 행복하고 이 일은 꾸준히 계속할 겁니다. 네. 예. 상식을 지키면서 상식을 늘 봉사하는 그런 예. 삶을 사시겠다는 예. 그런 연몽철 교수님의 말씀을 예. 들어봤습니다. 예. 네, 그동안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아닙니다. 앞으로 이 자리가 아닌 또 다른 예. 장소에서 저와 차 한잔 하시죠. 예, 예. 네. 그러시죠. 오늘 예. 만들어 주세요. 아, 네. 오늘 감사합니다. 예. 네. 연몽철 교수가 좋아하는 글귀인 고은 시인의 그 꽃이 있습니다. 내려갈 때 보았네, 올라갈 때 보지 못한 그 꽃. 앞으로 걸어가면서 위와 아래, 옆을 두루 살펴봐야 된다는 연몽철 교수의 철학이 담겨 있는데요. 우리가 살면서 놓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아름다운 자연과 사람을 함께 바라봐야겠습니다. 차 한 잔과 함께 진솔한 대화를 나눈 30번의 시간.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30회) 진행하는 동안 많은 경험이 있었고 보람을 느꼈습니다. 우리 뭐 대전뿐만 아니라 각계 전문가들이 우리 사회에 내재된 문제가 뭔가를 진단하고 거기에 대한 대안을 제시해서 시청자들에게 알리는 그런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그런 점이 충실하게 뭐 지켜졌다고 생각을 하는데 시청자들께서 평가가 어떨지 궁금합니다. 아무튼 전화 또는 출연한 29분 모두가 최선을 다한 그런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시청자들의 판단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유용한 정보가 전해졌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